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시노팩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출판사, 세 번째는 특수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담글로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의 기업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을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시노팩스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노팩스 기업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FPCB 사업 쪽을 좀 담당을 함으로써 스마트폰 부품 쪽에 대한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폴더블폰 쪽에 좀 매출이 좀 이어지면서 최근 좀 그쪽에 대한 매출 회복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멤브레인 필터 쪽을 통해서 수철이라든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터 또는 수소에 대해서 사용되는 필터들을 여과장치를 좀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오메디컬 사업 쪽을 통해서 혈장의 분리에 대한 기회를 좀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들이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 좀 증가를 해주는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의 좀 부품 관련된 모멘텀들도 지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노팩스가 지난 8월 달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재차 좀 제 가격이 좀 돌아온 모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추세적인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 파동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도 이 종목은 큰 조정 없이 추세적인 것을 유지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상승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가는 4,000원 이하권에서 한 3,000원 후반대, 3,800원대 전후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원 좀 잡아드립니다. 정고점이 4,919원 자리를 돌파시키는 것은 좀 당분간 좀 박스권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보시기보다는 박스권 전에 좀 매도를 해나가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32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을 사업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주요 간선도로나 고속도로나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이런 쪽에 대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인천대교와 인천대로에 대한 지하화 발표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발표가 있었죠. 24조 규모의 지상철도에 대한 지하화 특별법이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도로에 대한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매물대에 의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인데요. 장중한 때 19%가 급등했다가 종가는 7.8% 정도로 마무리되면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총선을 진행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러한 정책들, 지역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갭매우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모아가신다라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출발 시에는 좀 추격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온다라면 7,500원 자리 이하권에서는 좀 갭매우는 자리를 이용하여서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됐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8,300원 자리 손절가는 6,9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출판사라는 기업인데요. 뭐 핑크폰 컴퍼니에 대한 지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핑크폰 컴퍼니의 아기 상어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아비상어에서 좀 시리즈로 나타난 것이 이제 베베핀 시리즈인데, 이 베베핀 시리즈가 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최근 10월 달에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UAE 교류사절단이 핑크퐁을 방문했다라는 소식들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발성 시세들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15,000원 이하권을 출발한다면 시초가 이하권에서도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정 불가는 17,000원 자리, 분절가는 12,500원 자리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